안녕하세요. 레비츠 모아니의 김태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재영입니다. 네, 오늘 12화 출발해 봤는데요. 9월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네. 날씨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곧 10월. 레비츠 모아니 1주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요. 벌써 1년이 지났다니. 그러니까. 네. 시간 참 빠르네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아까 사실 오늘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레비츠 모아니 1화를 잠시 보고 왔거든요. 많이 다르더군요. 뭐 머리 길이가 다를 수도 있고. 네. 네, 뭐. 여러 가지로, 네, 뭐,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좀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온 레비츠 모아니.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역시 정규링크 소식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정규링크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동천링크에도 락커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박수로 쳐야 될까요? 예, 말씀 주신 내용처럼 예, 저희 동천링크에도 드디어 락커룸이 생겼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이제 안암과 고양에는 각각 락커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천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락커룸은 있지만 약간은 조금 어떤 완전 레비츠의 락커룸은 아니었는데 네. 이제 이번 10월부터는 확실하게 레비츠가 사용하는 걸로 이제 결정되어서 네. 저희가 이제 또 깨끗이 청소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동천 링크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네. 네, 쾌적하게 락커룸 사용하시면서 보다 이 운동과 또 연습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서 그쵸?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게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장비를 좀 두고 다닐 수 있고 집에 네. 조금 뭐 장비를 보관하신 장소가 좀 부족하시다면은 락커룸 같은 경우는 24시간 어떤 실액이 계속 돌아가고요. 또 환풍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네. 또 좋은 컨디션의 장비를 또 착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천까지 해서 안암, 고양, 동천 이제 모두 락커룸을 확보했고 또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규링크 각 링크별로 추가적인 특이사항이 좀 더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링크장 사정으로 인해서 일요일 훈련 시간이 좀 바뀌어 있죠. 이미 바뀐 그렇죠. 상태입니다. 네. 네. 이미 바뀐 상태고요. 기존에 그 동천과 동일한 일요일 3시에서 4시 반까지 1시간 반가량 훈련 했는데요. 네. 이번에 링크장 사정으로 4시 반부터 6시로 변경이 되었으니 만약 동천과 안암에서 보강을 참여하시는 혹은 압구정이나 하남에서 보강을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타임 늦춰졌다는 점. 네, 늦춰졌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안암 같은 경우는 10월에 이제 대회 일정으로 조금 운동이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2일, 20일, 23일 각각 정규 운동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타링크 부모님들께서도 이 점은 꼭 참고하셔서 혹시나 안암으로 보강을 참여해야지 했는데 갔는데 운동이 없는 그런 또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사전에 계속해서 당일날에도 한 번씩 더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제 안암 소속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운동이 없기 때문에 타링크에 가서 훈련을 대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안암 소속 선수들은 10월에 한해서 기존의 보강 횟수에 플러스 2회씩 더해서 이제 빠지는 일정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네. 정규 공지 꼭 확인하셔서 보강 일정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양과 안암 각 링크 사정으로 인한 일정의 변화, 변수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보다 또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이 또 있을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링크장 또 방문하시는데, 운동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천 소식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10월에 또 준비하고 있는 일정이 있다고요. 네, 10월에는 이제 동천 링크에서도 이제 저학년에서 특히 1학년 혹은 7세 에서 이제 좀 신입 꼴리를 네. 좀 선발을 할 예정인데요. 이 꼴리 체험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지 아니면 신청자에서 할지는 아직 미정이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가 될 예정이오니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소속 링크 감독님께 문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그 안암 일정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네. 안암에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6일, 13일, 그리고 27일이죠. 그래서 3주차를 제외한 3회는, 이제, 보강 일정으로만 진행이 되오니, 이 일정도 함께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보다 더 매끄러운 보강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양, 안암, 그리고 동천까지 여러 가지 또 관련 소식들 전해드렸으니까요. 공지사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준비하시는데 또 훈련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또 어떤 경기들, 어떤 대회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목동에서 대회를 치른 우리 레비츠 선수들이었는데 네. 꿈나무 대회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꿈나무 대회에서 각 처음에 시작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정상에서 만났습니다. 레비츠끼리. 레비츠 내전이 네. 또 한 번 일어났죠. 그렇죠. 네. 지난번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예선에서 좀 어떤 조별리그나 이런 곳에서 만났다면은 네. 이번엔 토너먼트 최정상에서 가장 만났어요. 아름다운 네. 그림 아닙니까? 정상에서 최상의 만났죠. 시나리오. 네. 최상의 시나리오죠. 네.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날 이제 워리어 레비츠 대 고양 레비츠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 정말 박진감 넘치고 레비츠다운 경기를 양측 모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워리어 레비츠가 우승을 하면서 지난 8월에 이어서 두 개 대회 연속 우승을 달성을 했고요. 네. 근데 이날 진짜 눈에 띄었던 거는 부모님들의 응원 열기가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이 응원을 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또 상대팀이지만 우리 같은 레비츠잖아요. 네네. 부모님끼리 어떻게 보면 경기 전에 같이 사진도 찍으시면서 정말 그 단합된 모습. 정말 저는 그 사진들을 보고 저희 그 유튜브에 레비츠 극장에 비하인드에 나와 있는데요. 네네. 저는 되게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 생각을 하고 네. 그 현장 열기 또한 정말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레비츠끼리 결승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만나다 보니까 네. 그만큼 분위기도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승부는 승부지만 또 부모님들 간의 어떤 화합? 뭐 이런 장이 한번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결승에서 가장 즐거운 좀 축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죠. 네. 연휴 기간에 어쨌든 그래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한쪽 이렇게 뭐 참여 못하거나 그런 게 없이 네. 정말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맨 정상에서, 토너먼트 정상에서 만나서 그래도 화합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그래도 연휴 기간에 어떤 고생하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또 아이들이 큰 선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모두가 함께하는 또 즐거운 추억 한 가지 만들었던 것 같아서 아주 기분 좋게 네. 봤던 대회 결과였습니다. 자, 10월에 또 다가올 일정 한번 볼까요? 고학년 선수들 꿈나무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학년들의 차례인데요. 첫 경기 상대는 이제 킬러웨일즈입니다. 네. 그래서 10월 2일 날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승리하거나 혹은 패배하거나 승리 패배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경기씩을 더하게 되고요. 네. 이게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방식이라고 해서 이겼을 때는 위로 올라가서 준결승을 하게 되고요. 진 팀들은 진 팀들끼리 아래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양쪽으로 토너먼트가 진행됩니다. 패자 부활전이 있네요. 그렇죠. 네. 패자들은 패자들끼리 또 어떤 네. 토너먼트가 그대로 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고학년들의 또 선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8일부터는 고양시 협회장대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 고양시 협회장대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미치 5, 6학년들만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5, 6학년만 출전한다는 게 이번 대회 좀 특이사항이군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디비전 1에 출전을 하게 되고요. 경기 날은 8일날 무려 두 경기를 치르게 되고 참가 팀들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제이콘제이나 뭐 고양 이글스, 뭐 웨이브즈, 아이언 이글스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그러한 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회에서 우리 워리어레비츠 5, 6학년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네. 좋은 결과 기다려 보겠고요. 고양 레비츠 저학년부 선수들도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양 레비츠 같은 경우는 저학년부에 출전을 하는데요. 네. 이제 디비전 1, 2에 각각 A, 고양 레비츠 A, 고양 레비츠 B 해서 두 그룹으로 각각 출전한 점이 좀 눈에 띄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고양 레비츠 저학년 선수들 또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선수들 마음껏 기량 펼쳐주길 바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 지난 9월에 보여주셨던 그런 응원 열기 네. 이번 10월에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성과 좋은 소식 기다려보겠습니다. 저희 레비츠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레슨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요즘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레슨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최근에 레비츠 신입 인원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레슨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스케이팅, 퍼 컨트롤, 슈팅 등의 전반적인 기본기 위주의 훈련이 될 거고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 레슨 형식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진행 지도자는 저와 그리고 레비츠 이한모 수석 코치님이 현재 내정되어 있고요. 네. 나중에 정식으로 공지 나갈 때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오전 시간대고요. 장소는 하남링크입니다. 예, 그 부분으로 또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추후 최종 결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하키 시즌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참 지난 네. 2년 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에서 하키 경기 보시기가 참 어려웠는데 최근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가 2년 반 만에 3시즌 만에 또 개막을 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 반가워하셨는데 네. 이 우리나라에서 아시아리그 경기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직관을 하시잖아요. 네. 보니까 이 클럽 팀 단위로도 관람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 아시아리그 개막전에 우리 레비츠 식구들도 다녀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소규모로 그냥 마음 맞는 분들끼리 그냥 되게 가볍게 갔다 오셨는데 네. 너무 재밌으셨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더 많은 인원이 관람하러 갔었고요.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HL 안양 홈 경기 관람을 함께 하고 왔는데 말 그대로 하키는 직접 봐야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번 직관하신 분들은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아버님, 직관의 매력이 있습니다. 아버님들 네.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선수들의 어떤 하이레벨 플레이에 정말 와 감탄을 금치 못하시고요. 네. 굉장히 정말 집중해서 보시고요. 네.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수들의 어떤 실력도 실력이지만 외모. 외모. 아, 요즘 또 핫한 나미두 선수가 또 네. HL 안양에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나미두 선수 인기가 상당하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또 안양 직관을 통해서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뭐 이주영 선수라든지 그렇죠. 부모님들의 원픽이 또 네. 이주영 선수도 있었고요. 좀 젊은 선수들 많이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 언제 한번 게스트로 어떻게 네. 저희 팀 한번 불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가 네. 되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조재영 감독님 네. 안양할라 출신입니다, 여러분. 안양할라에서 아시아리그 데뷔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 아직도 안양빙상장에 가면 그 흔적이 있잖아요. 요만큼 있을걸요? 요만큼. 네. 네. 제 루키 2013년에 이제 네. 대학교 졸업하고 루키 시즌을 이제 안양할라에서 이제 보냈었고요. 맞아요. 또 그걸 감사하게도 거기에 좀 이렇게 명예전당처럼 이렇게 좀 전시해놨는데. 명예전당. 네. 뭐 부모님들 말씀을 저건 명예전당이다. 네. 우리 감독님 이름이 들어갔으니. 아,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거기에 17일날 이제 가서 개막전을 보셨는데 네. 이제 그때 제 이름을 발견하시고는 이거 감독님 맞냐 다음에 감독님이 같이 오면 좋겠다 네. 그래서 24일날 저도 동행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얼마나 그 신기하고 자랑스러웠겠어요. 네. 아, 좀 그래서 좀 감회가 좀 남다르긴 했고요. 네. 아, 그래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성인 선수들 플레이 보면서 뭐 배우고 또 참고할 만한 부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배우고 참고할 만한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네. 아이들이 무엇보다 응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응원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네. 경기 보라 그랬더니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또 응원하는 네. 또 재미가 있습니다. 추후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네. 또 같이 함께 또 즐겁게 응원하고 경기 보고 이런 시간이 사인 받고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 10월이 다가옵니다. 날씨도 좀 많이 선선해졌고 예, 계절이 바뀌는 것만큼 또 다시 한번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에 저희 레비츠원이 13화가 바로 1주년이 되는 거예요. 네. 이야 1주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네. 그동안 또 여러분의 또 관심과 또 애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또 1주년 맞이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주년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특별히 좀 뭘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 주세요? 뭐 캐스터님이 한번 하키 체험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요? 예. 네.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부모님들이실 텐데 좀 흥미를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저 사실 스케이트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쵸? 아, 저 괜찮습니다. 스케이트를 못하고 네. 괜찮습니다. 네. 한번 이런 것들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저희 팀장님도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재미난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한번 궁리를 해보죠. 궁리를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자, 레비츠보안이 오늘 12화 이제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월 한 달 또 건강하게 또 재미있게 아이스하키와 함께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13화 1주년 기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재현 감독,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레미츠 머니 안녕!